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시대 연말 그래 뭐 어떡하지. 된장녀면 여장을 한 남자 쪽대를 먹는다든 거품옷을 먹고 있는다. 한 단양의 키가 180이 넘고 얼굴은 눈동 마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심. 그런 패매가 왔었어요.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그 약간 친구 관계란 게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는 좋아하는, 사귀는 남자 외에 친한 남사친, 능력 있는 남사친, 불알친, 아는 오빠의 오빠처럼 절대 남자로 보지 않을 그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남자는요, 사귈 여자, 안 사귈 여자로 구분해 놓는 거죠. 하지만 예외로 친한 여사친이 있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그 여사친도 언제든지 여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한 여사친을 제외한 나머지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쓸데없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밥 먹는데 남자가 밥값을 다 냈다. 그러면은 너의 음식 시키는 귀여운 목소리, 너의 서툰 귀여운 젓가락질, 잘 먹는 너의 모습이 너무 이뻐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그런 여자가 많다? 그건 여사친이 많은 게 아니라 어장인 거지. 그럼 너무 버려. 남자는요, 원래 태생부터 귀차니즘이 심해요. 관심이 없으면요, 너랑 같이 밥 먹기, 영화 보기도, 카톡하기도 귀찮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자인 너가 친한 남자친한테 고민 상담을 해. 예를 들어서 너의 헤어진 전 남자친, 사귀고 있는 남자친, 혹은 사귀게 될 미래의 썸남 관련해서. 근데 그걸 듣는 남사친이 정말 꿋꿋이 잘 들어준다. 정말 잔인하지만 너한테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 남자는요, 정말 관심 없는 여자가 밥 먹자고, 영화 보자고, 카톡하자고 해도 그 시간에 롤 한 판, 서든 한 판, 피파 한 판, 게임 한 판을 더해요. 그러니 남자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관심이 있다는 걸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여자분들, 남자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근데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 거절을 하세요. 괜히 미안해서 받아먹지 말고요. 남자가 그만큼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사귀질 못한다? 남자는 더 힘들 겁니다. 물론 남자마다 다르긴 해요.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뭐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요.